보시는 제품이 이제 야마토큐인데요. 야마토큐랑 그 다음에 호렌소를 이제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뒤로부터 비교해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엉덩이 부분이 좀 다르죠. 뒤꿈치가 조금 두 제품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아들러 로고인데요. 이게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 호렌소는 이렇게 이제 손으로 끈을 이렇게 구멍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위로서 이렇게 봤을 때도 이제 그 스티칭이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호렌소랑, 야마토큐, 이게 이쪽 야마토큐네요. 야마토큐의 이제 스티칭 부분,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패딩의 두께, 여기에 이렇게 만져졌을 때 패딩의 두께, 여기가 호렌소가 약간 얇은 듯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뭐지? 야마토큐가 조금 더 도톰한 느낌이에요.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요 스펙이, 이 패딩 스펙이 원래 이 같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느낌상으로는 약간 조금 이쪽이 더 도톰한 느낌이 듭니다. 도톰한 느낌이 들고, 뭐 근데 이제 사실 신었을 때 이렇게 발이 안쪽으로 뚝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 3mm가 사용된, 3mm 두께로 지금 그 패딩 조정이 되어 있던 아식스 엑스플라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신었을 때 얼마나 이 발끝이 맨발 감각을 잘 반영을 해주는 하는 것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런 느낌이고, 호렌소가. 야타가 이제, 이렇게 외관상으로도 약간 도톰한 느낌이 하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 이제 스티칭이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 여기보다. 여기는 조금 이렇게 듬성하게 이렇게 이 부분들이 이렇게 간격과 폭이 이렇게 조정되어 있다면, 여기는 약간 더 간격이 조밀하게 되어 있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여기 느낌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 보통 이제 이 호렌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캡텐처럼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쭉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식스 인젝터는 또 조금 다릅니다. 아식스 인젝터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양쪽에 특이하게, 그러니까 나이키, 아디다스의 뭐, 코파 문디알이나 푸마 제품들하고는 다른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가로로 되어 있는 거를 무시하고, 요런 식으로 세로 쪽으로만 이렇게 그 스티칭을 한때 썼었는데요. 이 아식스가. 이 호렌소는 이제 전통적인 그런 방식이고, 푸마 0142때 우리가 봤던 이 스티칭. 파라멕시코보다는 조금 더 이게 자르마칸 쪽에 가깝죠. 근데 여기는 지금, 야타가라슈 쪽은 0142보다는 간격이 조금 더 넓게 되어 있지만, 또, 그, 파라멕시코보다는 조금 더 듬성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이렇게, 그, 산봉우리 모양이라 할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스티칭이 되어 있는데, 맨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이 다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고, 호렌소는 그에 비하면, 여기 가죽 짐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도 이게, 이, 두 개를 그냥 접합시켜 놓은 거고, 이쪽 사이드 쪽으로는 횡방향으로만 이렇게 스티칭이 되어 있는데, 안쪽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 제품,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두 제품에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여긴 지금 이제, 패드도, 여기가 조금 더 두툼하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어요. 처리가 되어 있는데, 두 제품 무게를 재게 되면, 가장 고가 제품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게 한 25,000원이 넘어가는 이제 고가 제품인 거, 야타가루슈가. 그리고 호렌소가 오빠 조금 더 저가로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실제로 신발의 무게는 지금 호렌소가 한 203g이고 250 사이즈여서 이게 23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27g 이상, 거의 30g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호렌소와 그 다음에 그, 뭐 가죽에 사용된 양, 사이드에 지금 두께 보면, 이건 지금 극단적으로 굉장히 얇게 되어 있는데, 사이드에 사용되어 있는 가죽의 양, 그 다음 사이드의 패딩도 뭐, 야타가, 패딩의 종류가 지금, 안쪽에 보면, 여기 야타는 지금, 여기가 그냥, 그 천으로,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천 같은 것들로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는 데 비해서, 이 호렌소는, 조금 다르죠. 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지금 조금씩 미세하게 있기는 해요. 근데 끈 같은 경우는 뭐 유토구 끈으로 다 동일한 끈을 사용하고 있고, 아웃솔도 두 제품이 동일한데,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무게 차이가 30g 정도 날 만한 요소가 없는데 어디서 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조금 그 의아했던 게 그 무게 차이가 어디서 나지 그랬는데, 확인을 해본 바로는 우연치 않게 이제 무게 차이를 저 찾아보다가, 물론 이거 아직 두 개 다 지금 아주 가로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풀로 플레인지로 지금 쭉 가로보가 양쪽에다 호렌소 야마토쿄 두 개 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가 차이 나지? 동일한 아웃솔이고 그런데. 그래서 조금 이제 만져보다가 알게 된 거는, 호렌소는 이렇게 있어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쉽게 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쉔크 강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발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자연스러운 움직임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구조다. 근데 야타가라쉬는 여기가 안 휘어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기만 휘어지게 되어 있고, 가운데 특별한 스파인이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휘게 되면 여기는 안 휘어져요. 여기는 휘어지지 않고 이쪽만 지금 수두 쪽만 휘어집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면 뭐 아까도 보여드렸듯 똑같이 그냥 이 카로버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카로버 밑으로 뭔가가 지금 더 보강이 되어 있거나 아웃솔의 그 탄성이 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뭐 이런 이제 뜯어봐야지 여기 중간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카로버 아래쪽으로 뭐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건지 하는 건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무게차가 결국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봐도 지금 두께상으로, 바닥 두께상으로 두 제품을 이런 식으로 만져보면 이쪽이 더 두껍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쉔크 강성을 보강하는 어떤 장치가 추가로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야타가르시도 나름의 쉔크 강성을 고려를 하면 상당히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